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베스킨라빈스 이달의 맛을 먹어볼 겁니다. 우와. 5월 이달의 맛은요. 짜자잔. 딱 쇼핑백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피카 피카츄가 이번 달 이달의 맛입니다. 아니, 이 쇼핑백부터 너무너무 공들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엄청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달의 맛 5월 달은 뭐 맛을 떠나서 엄청나게 많이 구매해서 드셔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카츄. 죄송합니다. 추태를 부렸네요. 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파인트로 구매를 했고, 근데 피카츄 말고 옆에 꼬부기가 또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번 달에 피카츄만 나온 게 아니라 꼬부기 아이스크림도 있거든요. 나와라, 꼬부기! 나와라, 꼬부기. 파인트에 세 가지 맛 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두 개는 피카츄, 하나는 꼬부기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아니, 요런 걸 주더라고요. 100원 추가하시면은 요거, 스티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3개가 들어있다고 하던데, 이따가 아이스크림 다 먹고, 얘는 대망의 마지막에 이제 보통 주인공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이스크림 리뷰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얘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는 지금 빈 쇼핑백이고요. 아이스크림은 지금 현재 냉동실에 있는데, 녹을까봐, 얼른 꺼내와서 세팅하고, 먹으면서 두 가지 아이스크림이죠.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아이스크림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반반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꼬부기 아이스크림이고 나머지는 이제 피카츄예요. 일단 비주얼 자체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뭐 되게 많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 노란색. 이게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래요. 그리고 좀 진한 노란 빛깔의 약간 그런 크림 같은? 시럽 같은? 뭐잼 같은? 그런 게좀 있어요. 커스터드. 리본이래요. 거기에다가 초코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초코 조각들이 보이고, 빨간색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얘는 레드 팝핑 캔디라고 합니다. 팝핑? 팡 터지는 거? 팝핑 캔디라고 합니다. 바나나 우유 냄새가 나요. 일단 바나나 우유에다가 팝핑 캔디 그 있잖아요. 타타타타타타 하는 그 입안에서 파파파파팡팡 하는 그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건가? 입안에서 별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와, 이거 팝핑 터지는 게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커스터드? 이 부분이 약간 좀 많이 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인 맛으로 느껴진다기보다 그냥 대체적으로 진한 느낌의 바나나 우유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와, 근데 달다. 달긴 되게 달아요. 맛은 원래 알던 맛이에요. 바나나 아이스크림만 먹었을 때는 이게 맛이 바나나 맛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오, 팡팡 터진다 아주 계속. 근데 바나나 아이스크림에다가 커스터드 크림이 만나니까 그게 엄청 진한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으로 바뀌어요. 뭔가 되게 진하고 되게 달콤하고. 거기에 초코가 씹히면서 중간에 팡팡팡팡 튀기는 그 레드 팝핑. 그 재료들이 이제 연달아서 터지는데 되게 씹히는 게 많아가지고 팡팡팡 터지는 그 팝핑 캔디가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꼬부기 아이스크림은 조금 피카츄랑 좀 다른 질감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얘는
샤베트한 느낌이에요. 아까 그 우유가 들어간 그런 질감의 아이스크림이었다면 그럼 이번에는 샤베트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소다 아이스크림과 레몬 샤베트가 조화를 이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니까요. 레몬 샤베트는 확실히 노란 색깔, 연한 노란색,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화이트 노란색 그런 느낌이고 소다는 하늘색, 너무 예쁜 하늘색입니다. 구름 색깔. 와, 소다. 그 소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소다 냄새. 레몬이 생각보다 시큼하지가 않는데? 레몬? 이가 시려워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에 레몬 같네. 뭔가 이렇게 강렬한 시큼새큼한 그런 레몬 맛은 아니라서 조금 약해요. 뒤에 살짝 다른 아이스크림이랑 섞여 있으니까 얘 맛 완전 묻히는데요. 난 이거보다 더 시큼한 걸 상상했는데 뭔가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의 샤베트가 아니고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요. 되게 부드러운 질감. 소다도 제가 아는 그 소다보다는 약간 우유우유한 맛이 되게 강하면서 그 특유의 소다랑 레몬 맛이 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단독으로 퍼가지고 집중해야지 느껴질 만한 맛? 잘 모르겠어요. 밍밍해. 냄새 맡았을 때 되게 좋았는데. 짜잔, 스티커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달의 맛 피카츄 관련한 상품을 사면서 플러스 100원만 하면은 그냥 딱 하나씩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뜯어볼게요. 뜯었어요. 두구두구. 내가 아는 그 씰이 아니잖아. 난 진짜 씰인 줄 알았잖아. 이거 새로 모으라고? 이거 베스킨라빈스 거로 왜 나온 거네요.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종이 스티커잖아요. 이게 뭐야, 질감이. 뭐지? 다크라이? 아보는 알겠다. 식스테일도 알아요. 이 두 개는 아는데 얘는 뭐지? 얘 누구야? 넌 누구니? 아쉽다. 그래도 어디다 붙여놔야지. 실망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진짜 그 실인 줄 알았잖아요. 나는 진짜 그건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 아니지. 총평을 해야겠습니다. 총평. 일단 두 개 아이스크림을 같이 드시는 거는 비춥니다. 따로따로. 피카츄는 굉장히 화려해요. 재료를 넣는 거를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바나나 아이스크림에다가 커스터드 크림 그 리본이 합혀지니까 되게 진한 바나나 맛이 나요. 그 커스터드 리본은 그 커스터드 크림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진한 바나나 맛을 만들어주는 그 중간 되게 달달한 맛을 내게 하는 그냥 그 정도?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초코보다 단 것 같아요. 어쨌든 초코도 씹혀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초콜릿 먹는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약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레드 팝핑, 그 팝핑 캔디? 그런 게 들어가서 먹을 때 파바바방, 파바바방 입안에서 이렇게 팡팡 터지잖아요. 그거 씹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꼬부기는 향으로는 조금 세게 느껴졌어요. 뭔가 시큼한 향이 나는구나. 되게 상큼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막상 먹으니까 부드러운 질감은 좋은데 맛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고 약간 밍밍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피카츄랑 같이 있으면은 중간에 조금씩 먹히는 그 피카츄 아이스크림이 묻혀요, 얘가. 그래서 다른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시면은 안 될 것 같고 단독으로도 사실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샤베트 계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뭔가 더 상큼한 느낌? 뭔가 더 시원한 느낌? 새콤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약해서 다시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카츄는 제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배스킨라빈스에서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 먹을 의향은 없지 않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번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여드름난데 발른을 연구해요. 연구가 아니라 화장품인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전에 찍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카츄 꼽부기. 진짜 피카츄 같다. 피카츄 갈아 놓은 것 같아, 진짜. 아니, 너무 잔인한데? 와, 이거 꼬부기 맛있는 맛 난다. 냄새가 캔디바 냄새가 나네. 진짜 맛있다, 피카츄. 바나나야? 와. 와. 대박인데 이게 씹히는 거 뭐야? 근데 입에서 따라라라 안 하는데? 그거 해. 나 대박이다 진짜. 아는데? 약해? 맛은 뻔한 맛인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약간 진짜 특이한 게 있어.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평범한 맛을 이 식감이 너무 좋아서 더 뭔가 더 플러스 해주는 요인이 있어. 이번엔 아이고 내 허리가 꼬부러질 땐 꼬부기. 아 이것도 기대되는데? 되게 단맛에 바카스를 먹는 느낌이랄까 느낌이? 이게 꼬부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나는 캔디바 맛이나 그 겉에 하얀 색깔 하늘 색깔 있잖아 그 맛이 확 나. 약 뽕따 같기도 하고 자기 말대로 소다 맛이야 그냥. 개인적으로 레몬은 별로다. 약간 상큼한 샤베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일단은 꼬부기는 특히 소다 맛이 좀 많으면 난 좋았을 것 같아. 그래도 맛있어. 그래서 꼬부기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근데 피카츄는 10점 만점에 200점 정도 줘도 될 것 같아. 진짜 딱 봤을 때 피카츄인 게 너무 100점 난 진짜 점수 많이 주고 이 식감이 너무 좋아. 와, 나 잘 살찌는데 큰일 났네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계속 먹고 싶어져요. 파란색 맛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피카츄는, 아, 진짜, 또 먹을 것 같아.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야밤엔 야식은 끝. 피카츄가 꼬부라질 때는 피카츄가 꼬부기.